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주시고요. 네. 아우, 비아이지 엄청난 에너지가 막 무대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광명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드렸으면 좋겠네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우리 비아이지. 안녕하세요, 비아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광명 시민 여러분이 제가 혼자 나왔을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훈훈한 남자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난해 신인상도 수상하셨고,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2015 아시아 모델 어워즈에서 또 그 뮤지타상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그 2015년에는 무엇을 목표로 달리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 저희가 작년에 데뷔를 해서 아직까지 올해까지 신인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신인상도 탔지만 또 올해도 목표를 신인상에 두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신인의 패기가 느껴집니다. 사실 저도 아나운서 된 지 한 이제 1년 반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 신인의 느낌이 아주 막 오면서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요즘에는 이 아이돌 그룹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그룹과 구분되는 우리 BIG만의 매력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선 저희는요, 개개인의 장기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벤지는 바이올린을 지금 한 12년 정도 전공을 했었나요? 14년이요. 14년 동안 바이올린을 전공했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센 줄리어드 음대에 입학을 해서. 진짜요? 네. 공부를 하다가 지금 저희의 이제 멤버가 돼서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옆에 지금 땀을 무수히 흘리고 있는 이 건민이라는 친구는요. 안무, 춤에서 이제 안무라는 뭐라고 해야 될까, 얼반이라는 장르를 굉장히 잘해서 저희 네. 팀에 이제 춤을 맡고 있는 네, 그런 존재입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 두 친구들은요, 랩으로서 이제 둘이 랩톤이 굉장히 달라요. 네. 좋아하는 음악 성향도 조금 다르고 해서 조금 더 다양한 랩을 구사해서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각기 갖고 있는 장르가 네, 다 다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바이올린은 지금 없으니까 들어볼 수가 없고 네. 아쉽게도 랩톤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이 다른 랩톤을 살짝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네, 비트 주세요. Alright. 아, 예. 예. 5, 6 뭐라고 하죠? 리벤지라고 하죠? 자, 복수 무대 보여주시죠. 예. 복지카 복지카 뿜뿜 5, 6, 7, 8 뿜뿜 누가 나 찾지 않아도 난 꼭 돌아와. 이제 나랑 같이 쳐다만 보다가 큰일 나겠어. 모조리 더 반칙해 찝찝해 여기 돌아가는 방식. 와, 아이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멋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 뜨거워진 열기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갈피를 못 잡겠네요. 이 그리고 BIG는요, 이렇게 랩도 잘하고 바이올린도 잘하고 춤도 잘 추시고 다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중국어에 일본어까지 하신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그럼 뭐 중국어로 인사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네. 아예 다자하오 다자하오 요리 중국어는 요마 매요 매요라 我们是新的男生团体 BIG 所以 加油们 와.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쉐쉐. 굉장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류 열풍을 주도하려고 일본 진출을 앞두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일본 진출이나 아니면 해외 진출 활동하는 모습 앞으로 더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저희가 아직까지는 해외 활동에 대해서는 많이는 못했지만 올해는 좀 더 욕심을 많이 내서 뭐 일본이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도 갈 계획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이 너무 길었죠? 예, 한 곡 더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불러주실지? 네, 저희가 최근까지 활동을 했던 밤과 음악사이라는 노래인데요. 많은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BIG의 밤과 음악 사이 청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